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랜덤함 수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냐면요. 컴퓨터가 이제 랜덤으로 하나의 숫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랜덤한 숫자를 모른 상태에서 이제 맞춰보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맞추면 안 되고, 이제 그걸 몇번 만에 여러분들이 맞췄는가를 이제 중간에 카운터를 집어넣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import random 함수를 불러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문주를 쓰시면 되겠죠. 예, 선택한 숫자를 몇번 만에 맞출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랜덤으로 하나 선택을 하겠죠. 앞에서 배운 대로 랜드, 그 다음에 레인지, 그 다음에 1부터 0, 1부터 9까지 선택을 할 겁니다. 10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 9개의 경우수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이제 카운트 0이라고 해서 하나 선언을 할 겁니다. 이 카운트의 역할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도한 숫자로 이제 증가가 되겠죠. 하나씩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while문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맞출 때까지 반복을 할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카운터가 다섯 번만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다섯 번 이상 되면은 시도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요. 자,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나중에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hoice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입력한 choice를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input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int라고 하는 것을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int형으로 입력을 받는 것이고요. int형으로 받으면은 나중에 또 아래쪽에서는 편한데 그냥 뒤에서 그냥 변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if 저희가 선택한 거, 사용자가 선택한 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저희가 선택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하고 이렇게 만든 거하고 달라요, 형이요. 지금 현재 요거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입력하게 될 것이고요. 이게 문자형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퓨터가 만든 것은 숫자로 여기가 입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자요. 비교가 안 돼요. 서로 틀립니다, 항상. 그래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초이스를 할때 처음부터 숫자로 인트형으로 바꿔줘 가지고 입력을 받는 형식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요것을 이제 컴퓨터가 만든 숫자를 str 우리가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바꿔 가지고 이제 변환을 해서 비교를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맞았을 때, 숫자를 맞췄을 때 행동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숫자가 맞지 않았을 때 행동,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입력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입력을 하고 난 뒤에 계속적으로 얘가 반복을 하겠죠.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맞출 때까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맞췄는가를 카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 중간중간에 카운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카운터, 카운터는 카운터, 그 다음에 플러스 1,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로 해서 맞췄다면은 몇번 만에 맞췄습니다라고 프린터를 하도록 해야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카운터가 이쪽에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첫 번째에 맞추면 첫 번째 1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맞췄으면 어떻게 되죠? 브레이크를 입력을 해서 빠져나와야겠죠. 만약 빠져놓지 않으면은 계속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럴 때는 브레이크를 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l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못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여기도 카운터 플러스 2를 해주셔가지고 프린터는 str, 이게 str을 현재 둘러싸여 있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 카운터도 숫자이기 때문에 같은 형을 맞추는 겁니다. 뒤에요, 이쪽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몇번 시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해보세요 라고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했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스코드 동작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실습으로 다시 한번 똑같이 쳐보시고요.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4키를 F4키를 누르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부터 9 사이라고 이야기 했죠. 그래서 1부터 입력을 해요. 맞췄네요. 자, 이게 틀린가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2. 그쵸? 맞죠? 처음에 이게 코딩이 잘못된 줄 알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1이 선택됐어요. 자, 그래서 2번 숫자로 선택했어요. 5번, 6번, 5 이렇게 해서 계속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저도 상당히 못 맞추고 있네요. 9번 만에 이렇게 맞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랜덤 함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실 뭐 경우의 수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축구 게임 같은 거, 축구 게임은 이제 페널티킥이죠. 예전에 책에 나왔던 그런 사례인데, 컴퓨터가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페널티 골키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앙이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세 개의 랜덤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컴퓨터 입장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왼쪽으로 찰 거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요거 이 골키퍼가 이쪽으로 가거나 중앙에 서 있으면은 골인이죠. 이게 바로 이제 축구 페널티킥이죠. 이런 게임들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숫자로 만들면, 이렇게 문자로 출력되는 걸로만 여러분들이 만들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이렇게 뭐 파이썬 그 TK 인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파이썬 뭐 게임 PY 그 파이 게임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모듈을 같이 사용을 해서 실제 게임의 그런 GUI까지 표현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그 안에서 그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충분히 게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GUI로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랜덤 함수에 대해서 배우셨고 간단한 게임을 하나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